예, 안녕하십니까. 선장님들, 백운함입니다. 백운함의 주말, 출장. 전국이죠, 출장이죠. 이번 주 출장지는, 스케줄이 부산, 수영만이고요. 그 다음에 마산, 그리고 거제 남부, 금포, 그 다음에 해남이란다, 남해. 그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산하고, 그 다음에 마산까지 하고, 그리고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내일 거제하고 남해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두 건은 그 딜러사, 저희 거래하고 있는 딜러사의 요청으로, 하나는 딜러사 AS건이고 하나는 딜러사를 통한 고장수리건입니다.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딜러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출장을 갈 때 일정을 같이 짜기도 하죠. 열심히 달려서 부산에 가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왔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돼서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마리나 시설이죠. 5번 계류장. 오늘 점검할 배는 시레이 36, 36피트 세단 브릿지 입니다. 국내에 저 같은 모델이 두 대가 있는데, 우연찮게도 이 두 대는 제 손을 떠났다가도 계속 돌아오네요. 사랑은 돌아오는 건가? 그래서 이 먼 곳까지 다시 왔습니다. 두 대 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배들이죠. 여기 있네요. 36 세단 브릿지. 말씀하셨던 지금 그 보조 탱크에서 라인이 맥혔으면 안에 냉각수 라인 안에 찌꺼기가 많다는 얘기고, 이 8.1 엔진이 이 그 열교환기를 거치는 라인이 되게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멍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순환 펌프도 가급적이면 하나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해수 압력 올라오는 거로 봤을 때는 뭐 해수 펌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 나오는 양도 그렇고, 지금 계기상으로 나오는 것도 뭐 한 8점 뭐 해가지고 한 9psi 정도 나오니까 1800에서 그 정도면 뭐 정상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냉각수가 순환이 안 돼서 지금 안에 지금 부동액 라인에 공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공기가 잘 안 빠집니다. 지금 안 빠지니까 계속 과열돼서 오버히트 하고 또 과열돼서 오버히트 하면 또 줄어들고, 뭐 지금 그게 악순환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안에 공기가 지금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라인이 어딘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손댄 데 의외에 지금 썸머스탯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냉각 라인은 전체를 앞에를 싹 다 드러내서 일단은 바꿔야 될 거는 지금 순환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정도로 안에 내부가 그 찌꺼기로 막혔다면은 순환 펌프 안에 날개 같은 것도 부식돼 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펌프를 하나 주문해서 순환 펌프를 하나 바꿔주고, 그 다음에 순환 펌프를 뜯으려면 거의 앞에 냉각 라인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드러내서 거기 들어가는 그 작은 구멍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다 뚫어주고 열어주고 썸머스탯 갈고 뭐 그 정도를 손을 대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열의 원인은 해수 라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액 라인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수는 정확하게 다 빠져나가는데 양도 충분하고, 근데 그 부동액 라인 청수 라인이 지금 공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순환이 잘 안, 그것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열이 받았다 안 받았다, RPM 올리면 또 떨어졌다가 네. 또 쭉 올라가고 네. 과열되고 그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 그 IAC 밸브 그 오류 뜨는 건 뭐 고질병이라서 IAC 밸브 공회전 조절 밸브를 제가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그거까지 바꾸고 요거 나머지는 제가 부품을 좀 준비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뵙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헤드펌프 정도, 임펠러 정도 갖고 왔는데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네, 뭐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죠. 진단은 얼추 된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배가 크면 클수록 원래 일이 많은 법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행선지로 가보죠. 예, 부산에서 이제 마산 덕동포구로 가는 중입니다. 점심은 이쪽에서 밀면을 얻어 먹었는데요. 자동차 정비를 오래 하신 사장님이 이쪽 계통으로 진출하고 싶으셔 하셔가지고 부산에 온 김에 잠깐 뵙고 점심 얻어 먹고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좋은 미케닉들이 많이 이 시장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주님들이 편하게 레저를 즐기실 수 있도록 기술자가 많아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덕동으로 열심히 가보죠. 예, 덕동. 그때 그 배. 스타트 모터가 물 들어가서 수리를 했는데도 그냥 또 한번 문제가 생겨서 아예 새 걸로 바꾸려고 갖고 왔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치하고 점프 관계하고 사나 또 점프하고 아이고 망치 그냥 플라시드 망치 했는겨. 예. 그거 하고 혹시 그걸 닦아 돌리라고 나도 사장을 불러가지고 차 들어가가지고 바닥 안 돼서 먹겠나? 이게 바닷물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이면 상관없는데 바닷물은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걸가 두고 패다가 돌리라고. 뭐 이거 배터리 그걸 한 개 놔놓고. 예. 또 배터리 모자라고 또 시키러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무슨 그 무슨 그 기아 뭐지 오일인가 오일이 제일 큰일이네. 저 핸들 정확해야 되나? 그래. 이건 됐고. 그 되는 겨. 응.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 덕동에 계신 선주님은 좀 멀리 다니세요. 낚시하러 멀리 다니면서
그러시는 게 낙이신데, 저번에 한산도 앞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스타트모터가 갑자기 안 도는 바람에 제가 전화상으로 망치로 두드려 패라고 말씀을 드려서 겨우 돌아오셨거든요. 스타트모터가 물에 한번 젖으면 전문업체에 맡겨서 수리를 해도 하자가 생깁니다. 그만큼 바닷물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래서 아예 새 걸 들고 와서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멀리 다니실 땐 기계가 확실해야 되니까. 오죽하면은 새 엔진을 놓을까 생각 중이라는데 일단은 잘 쓰시게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큰 돈 안 들이시고 일단은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제도에 숙소 잡고 숙소로 가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자, 그럼 내일 일정으로 오늘은 혼자서 보쌈을 먹으려고 보쌈집에 왔습니다. 폭발 보쌈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혼술 족발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보쌈. 근데 주먹밥이 나와서 주먹밥을 비비고 있네. 혼자 출장 다니면 뭐 이런 거 익숙해져야죠. 이것도 비벼 먹어야 되나? 그냥 안 뭉치고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있겠는데? 이게 잘하네요.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먹밥과 보쌈 짜는 거. 이 정도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소맥하고. 저는 족발보다는 보쌈을 좋아합니다. 근데 삶은 고기 좋죠. 먹어볼까요? 거제 소다메라는 로커인데요. 음식 맛있고 잘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전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자, 두 번째 일정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일정은 거제 남부 금포. 김포였나? 아이고. 거제 남부로 한번 가보죠. 거제 남부에 있는 배는 거제 남부는 예전에 SX420 그 저 뭐야 영상에서 한번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주소가 어디냐. 오늘 해야 할 일은 AD31 엔진이고요. 냉각 파이프에서 노출이 좀 있어서요. 아무튼 그 플라스틱 파이프가 녹았든지 아니면 그 양쪽이 오링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 오링 중에 하나가 새는 건지 아무튼 냉각수가 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혹시 오진일 수도 있어서 그 아래에 냉각 호스하고 뭐 가스켓 종류하고를 다 챙겨갖고 오긴 왔는데요. 한 방에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가보죠. 예, 안녕하십니까. 전에 왔던 데라서. 아, 사장님 얼굴은 안 나옵니다. 나도 그냥. 목소리만 조금 들으셨지 모르죠. 아이고. 일단 배를 한번 보고. 제가. 다 메롱하죠. 뭐.
책이는 요 있지야. 요 자리. 예. 플라스틱 와이프. 예. 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녹아버리더라고. 아. 술 그라인이. 그러면 플라스틱도 녹았다는 얘긴데. 그래. 그래요. 때문에. 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배기 쪽. 열광기 띄고 배기 메이플들을 터보하고 같이 뜯어서 가스켓과 여기 플라스틱 파이프를 바꿀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엔진이 과열되면 배기가스 온도 때문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가스켓과 지금 이 파이프와 오링을 준비해 갖고 왔죠. 그리고 배기 가스켓 4장 작업하면 됩니다. 뜯어보죠. 깨놓기가 딱 좋아가지고. 이게 바람 잡는입니까? 아니요, 소화기는 소화기. 폭발형 소화기. 이게 되게 쉽게 깨져요. 이럴 때는 빼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수평계처럼? 예. 물 딱 정중앙에 있구나. 이 배가 수평구나. 폭발형 소화기죠. 자동으로 터지는 열받은. 아, 열받을 때. 네, 불나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배가 부른 겁니까? 예, 네,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난 이번 가열대가 배가 부른 건 줄 알고. 아니,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 유튜브 그 동영상 보고 똑같이 생기더라고. 네. 아, 원래 그런 것 같다. 반신반의하면서 넣어드렸는데. 사실 분야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늘 하던 거 말고 다른 거 하려면 이제 같은 엔진이더라도 좀 겁나죠. 저도 그랬고. 배를 비야 해. 배를. 자동차 하신 분들은 뭐 크게 배울 거 없어요. 차는 자동차. 엉덩이 붙었었네. 실리콘이 안 말랐네. 뭐가 안 말랐네. 그렇지. 응. 저번에 겔코트가 안 말른 것 같아. 플라스틱이 녹았구나. 가스켓도
어차피 갈아야 돼. 이어서 갈아버리고. 페라칼 들을 거야? 아니, 저한테 있습니다. 엔진이 다 그렇지 뭐 뭐가 있나요? 오해하신 분들 공통적인 얘기 아닙니까? 엔진 뜯어보고 엔진이 다 그게 그거지 뭐 한번 뭐 포르쉐고 나 날리고 가네 엔진 뜯어놓으면 다 똑같지 뭐. 뭐 그냥 일반 유저분들이야 아 엔진이 포르쉐고 벤츠고 뭐 페라리고 막 그러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피스톤 다 빼놓으면 그게 그거지 뭐. 이게 제가 차 귀한 줄 몰랐네. 차 좋은 차 별로 욕심 없고. 예, 이제 금포 일 끝나고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저것 아들 게 좀 있어갖고 오래 걸렸는데 이제 마지막 행선지 남해 흥선로 남해 여기가 무슨 강이들 하여튼 남해군으로 가보죠. 거기는 스타보트 AS건입니다. 배를 판매하셨는데 아마 뭐 내장재가 떨어져서 그걸 잠깐 간단히 고정시켜 드리려고 갑니다. 거기 들려서 얼른 집에 가야죠. 열심히 가보죠. 자, 도착했습니다. 남해 정량 창선읍에 있는 정량. 여기 마리나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마리나가 여기저기 많긴 많은 모양입니다. 아, 날씨가 정말 좋고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운 날씨입니다. 좋네요, 날씨. 바다도 좋고 간단하게 빨리 하고 아무리 좋아도 집에는 가야죠. 이 색깔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참 이쁜데요, 동네가? 내장재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던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LED 램프 천장에 있던 내장재인데요. LED 램프가 달려있던 건데 이게 떨어지면서 스위치 단자하고 그 다음에 납땜해 놓은 납땜 자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 얘기 듣기로는 피스만 받고 배선만 연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뭐 다시 와야죠. 어차피 삼천포에 다시 와야 되니까 그때 연결해서 다시 자재를 공급받고 오는 김에 겸사겸사 와야겠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부탁 가야 되겠네요. 엔딩 마무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보이시나요? 빨주노 초파남보 방파제에다 칠을 해놓으니까 참 이쁘네요.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주말 맞이 대구남해 전국일주 출장기였습니다. 늘 열심히 일하는 대구남입니다. 언제 어디든 달려갑니다. 어디서든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